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측과 안철수 의원 측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주류 측 최고위원들이 당무 거부에 들어갔고 오늘은 거취 표명 얘기도 나올 분위기입니다. 장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지역 당원 3천여 명은 탈당과 함께 무소속 천정배 의원 신당에 합류키로 했습니다. 비주류 의원 14명으로 구성된 구당 모임도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집단 행동에 났습니다.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함께한다.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주성용 최고위원도 오늘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문 대표는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대답을 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은 그런 통합과 화합의 길이라고.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